롤체는 귀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으로는 최근 패치로 무조건 등장하는 특성의 고서 메커니즘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특성의 고서 최근 패치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게 가장 최근에 나온 특성의 고서 패치 내용인데 그냥 봐서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일단 두번째 줄의 내용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맞춤형 상징 아이템 한개를 얻으려면 활성화된 특성이 5개, 6개였는데 6개, 7개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이걸 간단하게 해석하면 뭐냐? 활성화된 특성 6개, 7개죠. 근데 이건 활성화된 특성이 아니라 활성화된 거든 비활성화된 거든 왼쪽에 시너지 창에 6개, 7개의 시너지가 있다면 왼쪽에 시너지 중에 하나를 무조건 주고요. 나머지 3개는 랜덤이란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 다음 줄, 세 번째 줄 내용으로 봤을 때는 왼쪽에 시너지가 8개에서 9개가 있다면 그 8개 9개 중에 랜덤 2개를 주고 나머지 2개는 완전 랜덤으로 2개를 준단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게임 플레이에서 특성의 고소를 까는 걸 보고 설명드리면 조금 더 쉽겠죠? 일단 특성의 고서가 한턴 남았고요 지금 시너지를 보시면은 요들 강화술사 고물상 비전 사격의 경호대 6개죠 자 근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게 지금 당장 시너지가 아니라 이전 턴 상대방이랑 싸웠던 그 전턴 시너지를 보고서 결정이 되는거예요자 그러면 여기서 이상한걸 추가시키고 또 추가시키고 해가지고 요걸 까봤자 의미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크림라운드에서 싸운 내용들도 적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랑 전투했을 때그 시너지들을 보고 그 다음 턴에 바로 고서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영상 설명 들어갈 건데, 기본적으로 특성의 고서에서 안 뜨는 시너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요들 시너지, 그리고 강화술사 시너지, 그리고 쌍발총 시너지, 대표적으로 초반에 볼수 있는 시너지는 요세개 정도인데, 이 시너지템들은 절대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후반 정도 되면은 뭐 경쟁자, 대식가, 거신, 요들군주, 흑막, 변형술사. 요런 애들의 시너지도 절대 안 뜨기 때문에 후반에 특성의 고서가 떴다면 얘네들을 섞어주면서 조금 더 원하는 시너지를 뽑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영상 보면서 더 쉽게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특성의 고서를 까면은 이제 이 6개 중에 하나가 뜨겠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6개, 7개에서는 원하는 거 하나, 8개, 9개에서 는두개 10개, 11개에서는 세개 12개 이상에서는 그 12개 중에 4개. 그러면 지금은 6개기 때문에 이것들 중에 하나가 떠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들 강화술사는 절대 안 뜨기 때문에 고물상, 비전, 사교계, 경호대 이 4개 중에 랜덤으로 하나가 떠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호대가 떴고 나머지 쓸데없는 랜덤 애들이 3개가 떠준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영상도 볼게요. 자, 이렇게 증강체에서 고서가 떠준 상황이고 이 전털 라운드에 요렇게 싸운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지금 시너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이러면 얘네들 중에 두 개가 랜덤으로 뜨고 나머지 두 개는 완전 랜덤이겠죠? 그러면 요들이랑 강화술사는 또안 뜬다고 했으니까 사교계, 비전, 범죄, 저격수, 도련변이 타격대 중에 두 개가 뜨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련변이랑 저격수가 떴죠.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고물상과 암살자가 뜬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특성의 고서는 크림 라운드 제외 이 전턴 라운드에서 전투한 증강체들을 기반으로 활성화된 거든 비활성화된 거든 시너지 개수에 따라서 이 시너지 중에 랜덤 몇개 그리고 나머지는 또 완전 랜덤 몇개 이렇게 뜬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8개 중에 2개가 뜬다고 하더라도 또 강화술사랑 요드를 섞어서 6개 중에 2개가 뜬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게안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운빨이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